네, 요즘 시장에서 K방산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그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사실 주식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방산 산업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현장에 계시면 그런 걸좀 많이 체감하시나요? 뭐, 아무래도 당장 우리, 이번에 에어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텐데요. 네. 이제 과거 같으면은 현장 계약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한뭐 1억 불 정도 아마 2년 전 2021년 에어쇼는 그랬을 텐데, 하여튼 이번에 운용본부 발표에 따르면 한뭐 60억 정도가 현 60억 불 정도가 현장 계약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좀 내용이야 더 봐야겠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뭐 사인인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관심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역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특히나 이제 이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수출을 성공한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주목을 받았고, 네.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우리 뭐 K방산으로 얘기하셨지만 이제 뭐 한국이란 나라의 방위 산업 거기서 만들어낸 무기 체계 자체가 야 이제 뭐 나토에 있는 국가들이 사서 이걸 가지고 대응할 정도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건좀 자부심을 가질 만하네요.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우리도 굉장히 뭐 세계 수많은 무기체계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은 특히나 이 미사일 같은 것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밀 타격 뭐 유도 로켓 수준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탄도 미사일도 만들고 그다음 순항 미사일 만들고 심지어는 뭐 천궁 2 같은 이제 그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이제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도 만들고 네. 이런 것들 자체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나라가 저걸 다 생산을 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 크기가 뭐 미국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눈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연구자들이 와서 이제 뭐 한국 방산의 뭐 성공 비결이 뭐냐 뭐 이제 관련된 그런 문의라든가 그런 뭐 서로 이제 뭐 세미나 토론 같은 것들을 간혹 하는데 사실은 이게 슬픈 얘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우리가 평화롭고 뭐 누가 위협한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방위산업에 이렇게 돈을 들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지금 우리 방산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생산을 과감하게 뭐 예를 들어서 야, 미사일 방어 체계 요격하는 미사일 이거를 생산을 왜 해? 뭐 미제 사면 되지? 아니면 난 다른 나라 사람 사면 되지? 왜 사야 되냐면요. 왜 사는 게 아니라 왜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냐면 전 세계를 봤을 때 탄도 미사일의 밀도가 제일 높은 게 한반도입니다. 북한이 거의 1000발 이상 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중국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이 한 2000발이 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1000발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중국의 뭐 절반 정도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한 조그만 나라 1000분의 1 정도 되려나? 사이즈 치면. 자, 그러니 탄도 미사일, 그 다음에 그 미사일 대부분 우리를 겨냥하고 있고. 네. 그럼 밀도를 생각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탄도 미사일 밀도가 높은 데가 한반도인 거예요. 갑자기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불안하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는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를. 궁금한 게 북한이 예. 그렇게 해서 그거 쏘면 예. 뭐 서울 중심으로 막 쏟아 부을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이팔 전쟁에서 본 것처럼 예. 예. 그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는 있어요? 뭐 일단은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장사정포 방사포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 뭐 장사정포 얘기할 때 뭐 170mm 포탄 아마 맞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거 맞아서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외벽이나 이런 데 부서지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야 그럼 한 300mm 방사포 같은 게 나와서 때린다? 그거는 파괴력이 조금 셀 수 있어요. 그래서 600mm 방사포다. 얘는 미사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탄종의 종류에 따라서 파괴력이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는 탄도미사일 먼저. 네. 그다음에 방사포들 중에서 좀 이렇게 소위 탄도가 좀 센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소위 이제 그 한국
직형 뭐 아이언돔이라는 별명이 붙은 LAMD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LAMD. 예, Low Altitude Missile Defense라고 그래서 아. 사실 이게 미사일 디펜스가 아니라 그 모터라는 로켓 뭐 아틸러리 그러니까 이제 포탄, 박격 포탄 이제 뭐 이런 이런 걸 막는 용도. 용도인데 뭐 하여튼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 붙이긴 했네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게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좋지만 효과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 오케이. 이걸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까운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효율성이라든가 교환비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 때문에 국내 방산 산업이 많이 성장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도 예. 국내 방산 입장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좀 한 가지 좀 약간 좀 쪼자야 할지 모르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은요. 네. 이팔 전쟁,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그러는데 정확히는 이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싸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이팔 전쟁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정확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뭐 전쟁 혹은 분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올 거냐? 이 국가들 입장에서 사실 그 방어의 중요성 같은 것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거의 한 5천 발 정도 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뭐 아이언돔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애초에 아이언돔이 만들어진 거는 테러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런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에서 몇 발씩 쏘는 테러 공격 같은 거의 그런 공격의 성격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전개를 해놓은 거였는데 그게 거의 전면전에 유사할 정도의 공격에서 한 70% 막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왜 실패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건 언론이 너무 이렇게 부풀려놔서. 마치 이제 뭐 아이언돔 하나만 갖다 놓으면 모든 게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놓으니까 그 신화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이 전혀 쓸모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려 이게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는 실패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 보고서 되려 야 이거 우리도 좀 도입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런 그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 그래서 방어 체계를 어떻게 높여야 될 거냐 그런 부분에서 나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 근데 사실 이미 미사일 공격에 지긋지긋하게 그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실제 지금 미사일 날라오면 막고 있는 나라 있어요. 어디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예. 네.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와요? 예멘. 그러니까 예멘 내전이 나면서 사우디가 개입을 했잖아요. UAE도 그렇고. 그 우리 예전에 보면은 뭐 그 뭐냐?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그때도 막 UAE 쪽으로 막 날아오는 걸 요격했다 뭐 이런 보도 나간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나 UAE가 이게 좀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사우디는 그간 미제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MD의 하층 방어 그러니까 아래쪽 날아오는 걸 밑에서 막는 걸로 패트리어트 팩3라고 하는 미사일을 운용을 했었는데 그거 아마 거의 다 지금 소진돼 갈 겁니다. 사온 게 다 끝나가고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8차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여튼 좀 그쪽이 이제 어쨌거나 지금 분쟁이 있는 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뭐 하마스 얘기를 하지만은요.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건 하지만 간헐적인 공격이 계속 돼요. 예멘 쪽에서. 물론 이제 예멘은 이제 이란에서 지원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아마 더더욱 더 절실히 빨리 도입해야겠다. 아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UAE는 이미 우리 천궁2 샀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롱텀하게 봤을 때 사우디가 우리 한국의 방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하고도 좀 맞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시면 바이든 들어오자마자 했던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프가니스탄 철군.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건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하면서 바이든이 어떻게 했냐 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들을 중동 국가에서 다 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우디, UAE 한참 막 적 공격받고 있는 거기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어트 포대, 사드 포대 이런 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우디와 UAE 쪽은 불안도 하고 화도 날만하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UAE에서 얼마 전에 왜 우리 뭐 천공한 4조칩, 4조 원어치 팔았다라고 뉴스 나왔잖아요. 네. 그 배경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존에 미제 쓰고 있었지만 야 이제 얘들 못 믿겠다. 한국 거 사오자.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UAE가 된 거고 자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는 어떻다? 사우디도 있을 거다.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든하고 빈살만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좀 그 시작을 좀 봐야 된다. 사우디가 뭐 엄청나게 예산을 쓰는 나라라 아마 올해 뭐 자료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올해 국방비가 691억 불? 그러니까 그 92조 정도?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고객들을 잘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우디를 공략하는 방법의 핵심적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우디가 하도 이제 그간 오일머니 갖고 이제 해외에서 외국에서 무기를 사 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해외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서구 뭐 미국 유럽 이런 나라 입장에서 약간 그 좀 약간 저속한 표현을 쓸게요. 봉 같은 존재예요. 예예. 예. 그냥 말로 좀 약간 야 낡았지만 좀 첨단 무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돈 빼먹기 좋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사우디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지나고 이제 특히 빈살만 같은 이거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딱 지금 목표가 사우디 목표가 뭐냐면은요 아마 2020년대 후반 2030년대 정도 돼서는 지금 우리 쓰는 국방비 50%는 국내 생산으로 전부 바꾸겠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작은 체계들부터 국산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결국 뭐냐면 사우디하고에서 좀 제대로 하려면 뭔가 이런 사우디의 국산화라고 하는 열망을 어느 정도 채워주면서 거기에 우리의 실리를 덮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면 그러면은 아마도 더 서구보다는 기회가 더 많지 않겠나 네. 뭐 이런 막 이런 정도의 좀 진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사우디가 결국은 국내 방산을 만약에 택했을 때 제일 관심 있는 것도 결국은 천공이 중심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공 같은 거는 이제 계속 지금 쏘고 지금도 소진을 하고 있으니까 미사일 방어를 네. 위해서 패트리어트 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뭐 국내 생산 얘기들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구매 계약의 그 뭐라고 그럴까 정도를 좀 봐야겠지만 얼마 정도 살 거냐 이걸 봐야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그런 뭐 국산화 뭐 아니면 뭐 면허 생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도 달려가진 못하겠죠. 처음은 기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걸어가고. 그래서 그런 단계들은 아마 있을 거다. 하여튼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뭐 꼭 그런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이외에 되게 다른 작은 분야에서도 사우디가 굉장히 좀 독자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총 같은 거를 이런 거를 뭐 해외 걸 썼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 수리부속은 이제 우리가 만들겠다. 예. 이게 뭐냐면 사실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요. 대한민국이 소위 우리 율곡 사업 시작하기 전에 번개 사업이란 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산이 아예 없을 때, 1970년에 뭐였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요구를 한 게 인자들 이거 이 총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쓰던 미국에서 물러봐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생산한 무기들 60년대 말까지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그 수리부속 없으니까 인자들 그거 한번 빨리 한번 만들어 갖고 와봐. 아. 그래서 우리 막 그 ADD 막 연구원들이나 뭐 이런 양반들이 청계천 가가지고 공구산 돌아다니면서 이거 만들 수 있어요 해가지고 만들어 시제를 만든 게 우리 방산의 시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절하게 안 가겠죠. 사우디는 돈이 많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어떤 소싱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제 컴포넌트 할 수 있는 이런 데 찾아가지고 가겠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위 우리 방산에 접근하는 모양과 이런 것들 완제품 판매 당연히 좋고 이윤 많이 남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우디가 사실 그 정도로 자금이 많고 어떻게 보면 국제 방산산업의 어떤 복 역할, 물주 역할을 했으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을 건데, 그럼에도 저희 한국의 방산산업이 경쟁력을 좀 가지는 부분들이 좀 외교적인 노력들이 같이 곁들여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외교도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무기라고 하는 게요. 아무한테 안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민간인한테 못 팔고 국가 간에 팔아야 되나? 어? 여기가 우리랑 약간 사이 안 좋은 나라에, 혹은 야 얘가 우리 적국하고 굉장히 친해? 그럼 거기 무기 줬다가 그게 적국에게 넘어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신뢰가 이 무기 판매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좀 현명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명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딱 이겁니다. 야, 뭐 F-35? 스텔스기? 정말 좋은 거. 일단 미국이 팔 수 있는 제일 최첨단 기체. 이거? 야, 우리 우방 아니면 안 팔아. 아무한테는 안 팔아. 이거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간 보면 사우디가 그래도 미국이 굉장히 사우디를 아끼고 있다라고 알 수 있었던 게, 1980년대를 주름잡던 전투기라고 하면은 F-15라는 전투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F-15 지금 뭐 우리 공군도 유용하지만, 네. F-15 제공형이 있는데 그거를 영국이 팔라고 해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본이 막 돈을 윗돈 얹어줘가지고 일본은 생산하게 해줬는데 그거를 사우디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시기에. 그래서 걸프전 때 막 사우디가 그걸 갖고 이라크군 격추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타이트한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무기라고 하는 것도 국가 간의 관계를 더 확고하게 하고, 뭐 혹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K방산의 장점은 가성비입니까? 아직은? 아니 근데 그것도요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게, 가성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우리 뭐 알리익스프레스 천원 마트에서 사는 막 되게 싸구려 같은 가성비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게 아니라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이 가격 정도야? 뭐 딴 거의 절반값이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애초에 우리 옛날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싼 저가의 가성비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성비라는 거는 상당히 거의 인류 정도에 거의 다 있는 수준인데, 야 가격이 괜찮네? 라는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것들은 그런 단계에 올라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 같은 거, 그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성능은 거의 똑같은 독일제에 비해서 가격은 뭐 거의 한 뭐 절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뭐 가격은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가격은 굉장히 한 뭐 절반 정도고, 그 다음에 생산 독일 뭐 하나 맡겨놓으면 생산이 언제 나와 하면 야 4년 뒤 5년 뒤 그런데 생산 딱 하면 한 6개월 뒤 뭐 1년 뒤 2년 뒤 이게 되니까, 당연히 그럼 지금 국가들이 무기 사는 국가들이 급하니까 해외에서 사오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에 성공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것도 슬픈 현실인데, 바로 50만 대군에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가? 그렇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되잖아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규모의 경제를 잃었어요, 이미. 한 국가가 막 10만씩 넘어가는 군대를, 뭐 예를 들어서 육군을 갖고 있다, 이런 국가가 거의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그렇게 안 되니까 함부로 개발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엄청나게 높고, 그다음에 많이 못 파니까 소량 생산하죠 하고, 이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남북대체라는 굉장히 이 슬픈 상황이지만, 하여튼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무기체계 개발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사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우디가 우리의 중요한 수요 국가가 돼주면 이건 사실 방산산업 입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어떤 영역을 좀 중시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네. 투자의 관점이라서는 젠병입니다. 저 주식도 안 하고 네. 제가 뭐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경제적인 인간이 아니라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뭐 미사일 체계라든가 혹은 이제 첨단 유도 체계를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는 매출이 클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일단은 기존에 뭐 지금 하여튼 전쟁 계속되고 하면은 뭐 탄약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당연히 돈 벌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뭐 그건 뭐 아예 논의할 것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하드웨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차니 장갑차니 이제 이런 회사들은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아마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매출 10여 년 내에는 매출을 올릴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얼만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인화된 체계들을 연동해서 쓰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발전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국방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쪽 현 정부 같은 경우 들어오면 멈티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manned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유인 부대가 무인 체계를 운용을 해서 하면서 부족한 병력을 적어서 간다. 이제 그런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뭐 뭐라 그럴까 전시회장 나와가지고서 우리 이거 만들었어 저거 만들었어 하면서 깔아놓는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거를 해서 어 지금 어느 나라 군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네 뭘 하고 있네 뭐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예, 보인다면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라고 그럴까 막 뭐 잭팟 터지고 뭐 하고 이런 거가 과연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암울한 현실이 있어요. 우리 방산 쪽에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방산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규모의 경제가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인구 줄잖아요. 그렇죠? 인구 절벽. 그럼 병력도 같이 줄어요. 군대가 사이즈가 줄을 수밖에 없다. 지금 50만이거든요. 우리 네. 군대 병력이. 근데 이게 50만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20만 정도의 간부들하고 네. 30만 정도의 병사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30만 병사가 유지되려면 1년 8개월, 아, 1년 6개월 근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20만 정도 신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 작년까지 한 24만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이 병역 자원이 24만 정도 되는 게 2038년 이때면 14만으로 줄어듭니다. 13만으로 준다고요? 많이 줄어드네요. 엄청 줄은 거죠. 아니 인구가 몇 년도에? 2038년, 37년? 2030년 넘어가면 싹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도 다 없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인구 절벽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2차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여태까지 인구 절벽 역사를 봤을 때 3차 인구 절벽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뭐 결혼하기도 힘들고 뭐 직장 갖기도 힘들고 심지어 집 사기도 힘든데 결혼이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아마 굉장히 데모그래피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병력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야 이게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런 규모의 경제가 나올 거냐?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부터 이게 지금 이게 국방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지금 터집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이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멈티, 유무인 복합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좀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병사의 수랑 이 방산업체의 상관관계는 방산업체가 병사가 많으니까 규모의 경제를 사줘서 많이 일단 대량 생산을 해서 좀 그쵸. 기술력을 올려놓고 그거를 또 이제 수출하고 그런 구조가 됐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뭐 병사 수가 아니라 결국 병사 수가 부대 수가 되고 이제 그게 그렇죠, 이제 필요한 그렇죠. 화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 요 정도 되면은 이거는 해외에서 사오는 것보다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네. 그다음에 훨씬 더 이득이 있네. 이런 게 됐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안 되는 순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그 뭐랄까 우리가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산업계의 역량 그다음에 과연 거기에 그럼 국가는 또 얼마의 돈을 투자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투자자나 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만 내수로 네. 봤을 땐 상당히 빠르게 위축되는 거네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해외로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 무기 팔고 나서 저쪽 나라가 돈 준다 그랬는데 이거 뭐 나눠서 주잖아요. 한 번에 그냥 캐시로 꽂아주는 게 아니니까. 네. 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은 돈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무기 팔면 예. 그 나라가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을 확률이 높은데 예, 예.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경제도 뭐 워낙 또 안 좋다 그러고 저기 중동 쪽도 어제도 저희도 특집했어요. 그 예.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근데 이제 다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나라에 해야죠. 그러니까 뭐 사우디는 그렇다 쳐. 예, 사우디는 뭐 돈 없다 그러면 기름이라도 받아오면 되겠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좀 거친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뭐 폴란드 같은 나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리스크인 거예요. 그게 리스크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심지어는요 같은 질문을 한번 우리 역사를 돌려서 해볼까요? 1939년 혹은 뭐 40년에 미국, 영국이 계속 뭐 줘, 무기 줘. 네. 이거 아니면 뭐 1914년, 1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계속 무기 줘. 네. 심지어 독일도 팔아. 네. 자, 그럼 하면서 이게 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그 정도까지 우리가 리스크가 높은 건 아닌데 결국은 그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어쨌거나 채권이든 모든 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가져가야 될 거고 악마같이 받아내야죠. 아, 그럴 수밖에는 없는. 예, 그렇죠.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자꾸 우리는 이 무기 수출 갖고 뭐 차세대 동력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관계성을 더 찾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혹은 이제 뭐 그 국가가 같이 뭐를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측면에서 훨씬 높은 거지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대박이 난다? 아 물론 회사들 돈 버는 회사들 당연히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게 민수 제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예전에 보면 하는 얘기 있죠. 야, 무슨 뭐 전투기 한 대 팔면은, 아, 뭐 수출, 차량 수출 뭐 천 대 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한번 달리 한번 말씀해 드려보면요. 차량은 그래도 매년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매년 뭐. 근데 전투기는 한번 팔면 30년, 40년.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무기체계에 대한 너무 심각한 그런 환상은 버려야 되고,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방산 관련주는 묻어두고, 애한테 물려줘야 되는 주식이야. 애한테 물려줘요. 방산을 물려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요거 좀 궁금한데 예. 방산 중에서 예. 뭐 저 한화 시스템, 한화 예. 에어로스페이스, 예. LIG 넥스원, 카이도 예. 있을 거고 예예. 요런 그 기업들 중에서 예. 얘네는 진짜 잘 만든다, 혹은 기술력 있다, 혹은 장사를 잘한다, 혹은 특색이 있다 요런 기업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 뭐 다 기업들이 다 장점 있어요. 제가 그거 함부로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한화가 여러 가지들을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조선 대우조선 인수하면서 이제 특히 방산 쪽에서는 특히나 탄력을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주식 종목이라든가 혹은 산업 종목 얘기를 할 때요, 디펜스 인더스트리만을 따로 빼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인더스트리. 네. 항공 우주와 방산을 같이 묶어서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약간 기술 집약적이고 극한의 기술을 뽑았어요. 우주 보내려면은 얘가 뭐 나사 하나도 강도가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 집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이윤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항공 우주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보는 거는 제가 뭐 어느 회사가 좋다 안 좋다 다 훌륭해. 다 훌륭한 회사인데 또 뭐 다들 거기 관계자들 관계에서 제가 함부로 평가하기 그렇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회사들 중에서 항공 우주 쪽에 비전과 방향성이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한화 내일 삽니다. 그리고 한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부분이 우리가 K방사에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방산 영역이 굉장히 넓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 보시기에 한국 방산이 이런 영역을 참 잘한다.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됐던 아니면 뭐 전차가 됐던
저의 강점이 있습니까? 그 저는 하여튼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뭐 아니 강점은 다 많아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아 이런 어떤 뭐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무슨 뭐 전차나 뭐 이거 뭐 계속 장사 잘 되겠지만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미사일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그 뭐 거기에 쓰는 뭐 레이다 뭐 시커 뭐 이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을 좀 잘 봐 보시는 게 그게 더 적어다. 그러니까 사실요 이렇게 보면요 무기 체계를 만드는 전체보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만든다. 네. 그러니까 항공기 전체를 만드는 이윤보다 엔진을 만드는 이윤이 훨씬 높고요. 회사로 치면은 그다음에 엔진보다 예를 들어서 레이더 같은 항전 장비라고 부르는 이걸 만드는 데가 훨씬 사실 이윤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실제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얼만큼 이 회사가 국제적 수준으로 올리고 얼만큼 어느 부품에다 많이 집어넣어서 파느냐가 그 회사의 그 뭐라고 그럴까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하여튼 사우디 딜과 연관이 될 것 같은 회사들은 좀 미리 슬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니겠나 정도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우디 쪽으로 그리고 우주 항공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좋다. 예, 뭐 꼭 시너지뿐만 아니라 하여튼 특정한 거를 잘하는 기업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이거 함부로 제가 무슨 뭐 이 이거 주식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저희도 몰라요. 예, 예, 그래서 네. 그냥 제 그 의견을 뭐 예,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무기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록히드 마틴이에요? 뭐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트롭 그루만, 뭐 레이디온 다 그 회사들마다 장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영역들이 예, 있죠. 그 탑 기업들의 전반적인 무기 생산 혹은 방산 그런 제품의 퀄리티가 100이라고 친다면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기 100에 몇 정도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전반적으로? 저는 90점대까지는 거의 차고 왔다고 봐요. 많이 왔어요. 아, 물론 일부 분야에서는 떨어졌는데 네. 90점대까지 거의 왔어요. 왜냐하면 유럽 쪽 시스템이 한 치자면은 한 90한 2, 3?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저는 제가 볼 때는 202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거의 한 90까지는 올라왔다고 봅니다. 대단하다. 아 그러니까 팔리는 거 아니에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값은 네. 거의 뭐 60-70% 예, 60-70% 뭐 아니 이제 요즘 그렇게 뭐 그렇게 덤핑하고 안 받습니다. 우리도 와, 받을 값 제가 웬만큼 받습니다. 그럼 보면은 예전에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호주에서도 예. 옛날 현대차 한 예. 15년 전에는 예. 그랜저 사면은 엑센트 하나 줬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1+1으로 근데 네.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어 가냐의 모습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입증해야 될 것도 있고 사실은 이 무기 체계라는 건요 전쟁에 쓰여서 야 이거 되게 세네. 정말 쓸만하네. 그럼 100%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전 경험. 실전 경험. 그러니까 미국 무기 체계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전에 사용돼서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다. 어쨌거나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실전 네. 기록으로 그래서 참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실전 기록이 있어야 우리도 더 아마 그 좋은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위원님. 재밌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세요. 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 재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뽕이 차올라서 그러니까 자부심이 들었어요 오늘 들으면서. 아주 좋습니다. 이제 가성비로 하는 거 끝내야죠. 제가 받고 팔아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퍼집니까? 미국을 90% 거의 탑클래스 왔는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